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.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겠습니다. 중고차 잘 샀다 하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? 뭐 사고도 없고 연식 좋고 키로수 짧고 뭐 그런 게 좋은 거 아닐까요? 아 맞습니다. 그런데 그건 좀 비싸잖아요.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고차 정말 잘 샀다 하는 표현은 정말 좀 싸게 좋은 차를 좀 싸게 저렴하게 사는 게 아마 잘 샀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대표님 그러면 뭐 중고차 싸게 사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? 뭐 할인이라도 좀 해주시는지. 일단 뭐 우리들모터스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할인을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차를 사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. 제가 yes. 그런 차 몇 대 골라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까요? 이 차는 더 K9 3.8 GDI 프리미엄 예, 플래티늄 모델입니다. 2019년형이고 신차 금액은 6,600만원인데요 키로수는 한 4만원으로 뗐어요. 이 차를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, 이 껍데기가 조금 교체가 됐어요. 그러니까 휀다라든지 문이라든지 트렁크가 단순 교환이 있는데 보험 처리를 보시면은 약간씩 있어요. 뭐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씩 있는데 요런 대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조금 있으면 감가가 정말 많이 되고요. 특히나 대형차들은 감가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. 대표님 그래도 이게 사고가 조금 있다는 건데 네. 이런 차를 좀 사는 거는 좀 꺼려질 것 같기도 한데. 그럴 수 있죠.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저 또한 문이 하나 교체됐다든지 트렁크 하나 교체됐다든지 이런 건 사실 큰 사고가 아니고요. 요즘에는 이제 보험 이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어느 부분을 사고가 났고 어느 부분을 교체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특히나 이렇게 고급차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험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력만 꼼꼼히 보신다면 이 차가 이제 4만이니까 한 15만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, 1년에 2만으로 봤을 때 15만까지는 정말 잔고장 없이 정말 큰 돈 들어가지 없이 쭉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. 처음에 출시됐을 때 약간 좀 고래를 형상했다 해가지고 고래 느낌이 나시나요? 네. 그런데 이제 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이 차의 색깔이 검정색이 아닙니다. 언뜻 보시면 주색 같지만 또 밤에 보시면 검정색이고요. 정확하게는 약간 짙은 주색의 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좀 빼다 보니까 좀 날렵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좀 스마트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중후한 에쿠스 느낌이 아닌 그 중간, 중후함과 가벼움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실내는 외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와, 너무 깨끗하고 고급차라는 느낌이 싹 듭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트도 그렇고 소재의 선택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.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 원장님이 타시던 차량이에요. 굉장히 얌전히 타셨고 이 차가 이제 2천만 원 중후반대 모델인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시면은 정말 아까운 차라네요. 이네요. 와, 프로션이라는 게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고 HUD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반절 주행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. 완전 프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차 크다 보니까 쾌적하고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습니다. 피디님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? 아 솔직히 뭐 사고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아 실내가 뭐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관리 잘 돼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진짜 와. 아 이 차는 진짜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보험이력 보시면은 누가 와서 좀 박은 거거든요. 6,600짜리가 2,800만 원 정도 떼면 3분의 1 금액이에요. 와, 정말 너무 아까운 차네요. 대형차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네. 살짝 좀 낮은 거는 없을까요? 그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이 차입니다. K7 프리미어 3.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K9 동생 모델이네요. 아, 맞습니다. K7인데요. 일단은 이 모델은 이제 단종된 모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만 사실 수가 있는데 동급이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형성이 조금 비싼 반면에 단종된 모델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. 단종이 돼서 걱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부품 수급 잘 되나? 그랜저와 부품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장 나더라도 수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에요. 아, 단종됐다 그래도 뭔가 네. 그래도 네. 디자인이 신형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. 그래도.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단종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는 지금 뭐 시장에 다니셔도 많지 않은 차량입니다. 그만큼 신형 모델이고요.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세라티와 거의 뭐 흡사하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좀 스포티하게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빠차에서 약간 뭐 삼촌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K5나 소나타들이 잘 안 나가고 그랜저와 K7들이 훨씬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
중고차 시장에서 와서 보시면 소나타와 K7, K5와 뭐 그랜저 가격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다 보니까 야, 이왕이면 K7 이렇게 가시는 거죠. 중대형 세단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승차감뿐만이 아니고 공간, 그다음에 옵션,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. 아까 차처럼 사고나 뭐 이런 게 좀... 이 차는 사고는 없는 차량이에요. 흰색 모델에 선루프가 있는 거지만 금액이 낮은 이유는 단종됐기 때문에 많이 싼 건데, 어떻게 보면 이런 차를 사시는 게 중고차에서는 정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, 저는. 안에도 한번... 안에 보실까요? 예, 예. 안에는 베이지 시트가 있네요. 네. 그러니까 뭐 아까 보신 K9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글로시, 예. 이 피아노 건반처럼 완전 고급스럽죠.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액정 자체도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. 이 차도 공간 쪽으로나 옵션 쪽으로도 사실은 꼴릴 게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. 잠깐 볼까요? 이렇게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? 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고, 기본적인 옵션들은 이게 다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차는 2020년 5월 시기에 6만 킬로 뛰었고요. 신차 금액은 4,370만 원이에요. 그 다음에 베이지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 넣으셨고, 전자식 계기판과 드라이브 와이즈, 예, 모니터링 팩, 컴포트, 스타일 팩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그러니까 옵션이 좀 잘 돼 있는 모델이죠. 오늘 판매 금액 2,899만 원입니다. 네. 아까 그 K9하고 가격이 똑같은데요? 예,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중고차 하면은 가성비죠. 정말 우리도 모터스에 오시면은 가격 싸고 가성비 좋은 차들이 정말 많으니까요.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예,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